네 자리로 같이 가보자. 아, 이게 왜 여기 있지? 하, 웃기시네. 그깟 틴트 한번 빌린 거로 무슨 도둑 취급이야. 저희 학교엔 맨날 뭐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야야, 너 입술색 진짜 예쁘다. 틴트 혹시 벗어? 아, 그냥 선물 받은 거 쓰고 있어. 그래? 나도 한 번만 써봐도 돼? 여기. 와, 이거 진짜 발색 좋다. 고마워. 틴트 한 번 써보더니 매일마다 찾아왔죠. 은지야, 나 틴트 한 번만. 아, 또?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? 사려고 가니까 다 팔렸대. 한 번만 더 빌리자, 어? 아, 알겠어. 자, 여기. 저보다 친구가 쓴 양이 많아질 정도로 엄청나게 발라댔죠. 하루는 틴트를 바르려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. 어? 내 틴트 어디 갔지? 혹시 누가 가져갔나? 아, 그거 하은이가 들고 갔는데? 제가 옆반까지 쫓아가서 친구를 발견했죠. 김하은, 내 틴트 빨리 줘. 아, 어쩌면 좋지? 진짜 미안한데 그거 화장실에 빠뜨렸어. 미안. 뭐라고? 내가 다음에 새 걸로 사줄게. 미안해. 아, 알겠어. 새 걸로 꼭 돌려줘. 사준다고 하던 친구는 며칠 뒤 또 제게 틴트를 빌려갔죠. 은지야, 새로 틴트 샀어? 그것도 색 진짜 이쁘다. 나 한 번만 쓰고 갖다 줄게. 아, 너 이번엔 진짜 화장실에 빠뜨리지 마. 알겠어? 알겠어. 저번엔 진짜 급해서 실수한 거야. 전 짜증이 났지만 또 그러겠어 싶어서 빌려줬죠. 은지야, 진짜 미안. 틴트 또 잃어버렸어. 또? 대체 어디서? 어쩌다가? 아, 그게 짐 챙기다가 흘렸나 봐. 거기에 노즐 틴트도 들어있었는데. 그래? 내가 찾아줄게. 네 자리로 같이 가보자. 내 자리로? 제가 막무가내로 친구 자리로 갔고 친구 책상 위 파우치 안에서 제 틴트들을 발견했습니다. 야, 잠깐만. 저거 전부 내 틴트잖아. 잃어버렸다며. 어? 아, 아니야. 같은 거 그냥 산 거야. 아, 이게 왜 여기 있지? 하, 웃기시네. 너 틴트 사기 싫어서 내 거 훔친 거잖아. 안 그래? 너 말 이상하게 한다? 그깟 틴트 한번 빌린 거로 무슨 도둑 취급이야? 그래? 그깟 틴트 하나 못 써서 넌 도둑질이나 하는 거니? 다신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! 그 친구는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이내 도둑으로 소문이 쫙 나서 아무도 틴트를 빌려주지 않았죠. 다른 친구들도 다 손절해서 걔는 결국 아싸가 되었답니다. 잠깐! 구독, 좋아요 남았다 이거!